안녕하세요. 킴벌리입니다. 카메라 또 왜 이렇게 더럽니? 전 지금 기차역인데요. 기차역 이름도 모르는 곳이고요.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뉴에첸? 이름도 이상한 곳이에요. 지금 보이세요? 아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기차를 기다리는 중인데 한 시간은 남았고요. 그래서 얘기할 시간이 아주 넉넉할 것 같아요. 세상에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 웬일이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싸우라비 친구들과 열심히 4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원래는 제가 9일에 가는 일정이었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두고 10일에 가야겠다 하고, 10일에 이제 친구들 택시 타는 거 다 보고 마중 다 한 다음에 새벽에 가가지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전화가 오십니다. 나는 진짜 무슨 일이 생겼나, 뭘 잃어버렸나 약간 그래서 전화를 다급하게 받았죠. 알고 보니 한 친구가 폰을 두고 간 거예요. 다행히 제가 그 같은 아파트에 지내는 중이어서 다행이지. 그래서 방에 가서 그 친구의 여권을 들고 갑니다. 그때가 새벽 3시 정도였고요. 택시한테 전화했어요. 기사한테. 우버를 불러서 전화를 했는데, 이 여권은 귀중품이라서 내가 혼자 가져다 주지 못한다, 너가 꼭 같이 와야 된다. 어떡해, 친구 그래도 한국 보내야지. 내가 그 정도의 책임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잠 안 들려고 눈을 이렇게 부엉이처럼 뜨고 갔어요. 가서 또 택시 정차도 안 된대. 인사도 제대로 못하게. 나 진짜 완전 짜증났어 그때. 택시가 정차를 하면 10분을 공항 내에 머물면 벌금을 낸대요, 100파운드. 그래서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자 이러고 집에 왔어요. 한 4-5시에 잠이 들었어요. 진짜 잠이 들었는데 진짜 쓰러지듯 자서, 전 제가 영국인지 한국인지 내가 어딘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 까먹은 상태였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고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기분이 엄청 이상한 거야. 근데 엄청 이상한 이유가 굉장히 다양했어. 첫 번째, 친구들이 다 갔잖아. 20명이 같이 있었는데 진짜 웃기고 재밌고 너무 좋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설날 연휴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설날 연휴 가는데 나 혼자 남겨지고 막 너무 슬픈 거야. 그래가지고 눈물도 또록 흘리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갑자기 핸드폰을 봤는데 기차가 취소됐다고? 나 진짜 기차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커피 맛있어. 맛없는데? 모르겠어. 취소됐다는 거예요, 기차가. 진짜 응국이가 시스템 문제야, 너네. 기차를 막 취소하면 어떡해. 그것도 심지어 당일에 취소되니까 어떡해. 다음 차를 타야지. 다음 차를 타려면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 어떡해. 내가 어떻게 걸어가 캠브리지까지? 걸으면 2일 걸려, 2일. 말이 되냐고. 그래가지고 기차 탔어. 좋았어. 기차 근데 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좀 더 비싼 가격이었거든, 또. 완전 어이없게. 그리고 그 취소된 기차 그거 취소 10파운드도 그 앱에서 먹어가지고 나 10파운드 버렸잖아 지금. 완전 짜증나 완전.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방을 올려놔야겠다 하고 올리는데 갑자기 분수쇼가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일이, 물이 진짜 콸콸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물병, 어딨어, 반대편이구나. 물병 뚜껑이 완전히 열려있어가지고 진짜 물 샤워, 기차 안에서 그거 한번 샤워하고요. 탔어. 근데 내가 12시 45분에 내리는데 12시 46분 차를 건너가서 타래. 플랫폼 4번에서 7번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겁나 뛰었어요. 진짜 배도 아프고 지금 짐도 겁나게 무거워 죽겠. 이거 봐 이게 뚱뚱이 봐. 이게 겁나게 무거워 죽겠는데 이걸 들고 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뛰어야지, 기차를 빨리 타야 되는데. 뛰었어. 그랬더니 뒤에서 fuck sake 누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차 갔나? 이랬더니 was this the train? 물었지. 맞는 것 같대.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 그분도 플랫폼 잘못 써 있어서 기차 놓친 거임. 둘 다 진짜 욕하고 난리 아니었어 진짜로. 나 지금 진짜 감정 조절 힘드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예요. 너무 피곤하고, 비도 와서 날씨도 이래요. 날씨도 구름 아주 느껴가지고 날씨도 뭐 같고 지금 얼굴도 지금 완전 그지꼴이고. 인생이 내 맘 같지 않다. 그래도 이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또 웃었어요 혼자. 진짜 별일 다 했다 이러면서. 웃는 내가 진정한 승자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걸 컨텐츠로 만드는 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도 저 기차 타고 싶다. 누군진 몰라도 잘 가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 가서 이제 영상 편집도 엄청 해야 되고 학교 숙제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진짜 유학생활 쉽지 않고 사회생활 쉽지 않다는 거 저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고요. 웃는 자가 인류다.